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을 내가 관찰해 보면, 내 자신이 하나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뭐예요? 둘이야. 근데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중인격입니다. 여러분, 뭐,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정직하게 관찰하면 누구라도 이중인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자기가 이중인격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뭘 몰라서 그래. 아직도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차를, 누구 차를 긁었다. 그러면 뭐예요? 아무도 안 봤다. 그러면 이중인격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금방 나타납니다. 그냥 가버리고 싶고, 그런데 그건 아니야 라는 두 이상구가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표면적으로 잘안 나타나서 그렇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형성한 진짜 이상구가 그 다음에 악령이 들어와서 형성해 놓은 가짜 이상구가 있어요. 근데 그 가짜 이상구가 가짜라야 되는데, 그 가짜가 진짜 노릇을 내 안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병나는 또, 나 자신도 그게 분명히 가짜인데, 그거를 진짜 나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석가모니 선생님도, 나를, 이 진화, 진화와 자아가 있다. 그래서, 뭐를 버리라 그랬어요? 자아를 버려라. 자아를 극복해라. 그래서, 누가 나를 배신한다든가 욕하면, 나의 진화는, 그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 무조건적인 사랑의 영이 말하는 그 음성은 상구야. 이해하고 용서해. 용서가 안 되면 나한테 기도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게 진화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동의하는 이상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럴 수 없어. 이런 자식은 가만 놔두면 다른 사람들도, 사기치고, 이런 놈은 반드시 잡아 넣어야 돼. 고발해야 돼.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상구. 두 이상구 있어 없어요? 그래. 그래서 그 참나, 그 진리의 목소리를 듣는 진리의 나. 자아는 이온 세상과 함께 가는 나. 세상에 어울리는 나.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도 이 자아를 버리고 무엇을 찾으라? 진아를 찾아라. 자아를 버리고 진아를 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그래서 이 진아가 하는 생각을 정각이라 그런다. 바른 생각. 바른 깨달음. 자, 그래서,
그러면 진화를 자아가 되게 하는 게 뭐예요? 불교에서는 그걸 성불이라고 합니다. 그 불, 진리. 진리가 내 마음 속에서 이룰성, 이루어지면. 성경적으로 하면, 참나. 참나는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여기서 항상 거짓나였습니다. 거짓나는 나를 좀 알아줘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래 봬도 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라고. 나는 미국에서 성공한 의사라고. 그것도 몰라? 당신? 나를 잘 모르는구만. 이래 쌓는 이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나, 그게 나 이상구야. 근데 이 참나는 뭐예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뭐로 살다가 죽는 거요? 폼생폼사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 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체면과, 그렇죠?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것이 나의 최대 관심사예요. 그런데, 참나. 넌 누가 만들어 놓은 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졌던 어떤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성경에 나타난 진리구나.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곧 무엇이구나? 생명이구나. 그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모르고 그냥 죽어버렸다면 얼마나 허망한 세속적인 삶만 살다가 가버릴까. 그저 명예만 추구하고, 예, 그러다가 죽는 인생.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짓나가 참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난다 그래요. 거듭남. 이 거듭남 누가 거듭나게 하느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다. 자, 오늘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이중인격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미국에 살 때 어떤 친구가 한국에서 놀러 왔는데, 이 녀석이 담배를 자꾸 피워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담배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 알고 있었던 것보다 굉장히 해로운 거야. 그랬더니 친구 하는 말이 담배를 한번 깊이 들이쉬더니 제 얼굴에다가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는 담배, 이 담배 맛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전 담배만 모른다고 아주 바보 취급을 해요. 나보고 담배 끊으라 그러지 마. 나는 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진지하게. 아주 정색을 하고. 그 말, 그 친구가 거짓말로 하고 있습니까? 참말로 하고 있습니까? 참말로 하고 있어요. 진짜. 그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자기는 그렇고 실제로 이 담배 없다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갈지 잘 모르겠다. 그 진짜 참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포기했어요. 이 녀석한테 아무리 뭐 잔소리 해봐야 이건 뭐도 안 맥힌다. 그러니까 그냥 뭐 참아가는 수밖에 없죠. 뭐. 근데 이제 친구가 그 담배를 다 이제 피웠어. 그러니까 이제 저 봉초가 조금 남았는데 그걸 재트리에다가 비벼서 끄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또 아주 진지하게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 보세요. 그건 분명히 이중인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담배를 분명히 끊고 싶기도 해요, 안 해요? 끊고 싶기도 하고 끊기가 싫기도 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모순이 되어 있다. 왜 인간이 이렇게,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모순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모순 속에서 하루는 담배 끊기 싫고, 그 이튿날은 끊고 싶고, 끊고 싶고, 이러면서 맨날 자기가 자기에게 헷갈려서 다 살아가고 있다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뉴 스타트 하라. 그래 놔도 어느 날은 내가 뉴 스타트 잘 해야지. 그렇다고 다음날 되면 뭐예요? 따분해 죽겠다. 예.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사실 가만 없어. 예. 내가 모든 강의를 탁 들어보고,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알았어. 나는 이 길을 뭐요?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막 담배 피우고 싶은 유혹이 또 들어옵니다. 담배가 막 자꾸 땡기고. 그래도 그거를 어떻게 견딜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여튼 작정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는 영들은 호락호락하게 그냥 내 자신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삶은 그저 매일매일의 투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도 나이 39살 때 이런,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쪽 방향을 나는 선택한다. 그 선택을 확실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앓고 있던 15가지 병도 다 나아버리고, 그 모든 면에서 건강을 다 회복하고, 정말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상태로 건강을 유지하게 될 줄이야. 상상을 못했죠.
그리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줄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딱 선택을 하고 정말 꾸준히 안철수 씨 말대로 뚜벅뚜벅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방향을 딱 설정하고 내가 누가 방해를 하려 그래도 정말 뚜벅뚜벅 한 방향으로 가야 시간이 지나면 뭔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허망해요. 이것도 아니고 이거 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가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참 나가 있고 거짓 나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참 나는 어떤 나인가를 여러분이 딱 보고 깨달으시고 나의 거짓 나는 어떤 나인가 딱 보고 그래서 거짓 나는 뭐예요? 잘라야 돼요. 그건 내가 계속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내 참나를 자꾸 더 키워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정말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래 성경.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뭐예요? 바리새인. 그 당시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네, 그렇죠.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자, 하나님의 율법이란 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란 것을 우리가 보면, 대개 다, 뭐 하라, 뭐 하지, 뭐요,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십계명을 보면,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옛날에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 봤습니까? 네, 찰턴 헤스톤이 그 모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줍니다. 그렇죠. 주는데 그 광경이 어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네, 막, 우레 소리가 나고, 막,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면, 날아오면서 막, 피익! 날아와서 막, 여기 이제, 이게 바위라면 막, 이게 막, 도적질 하지 말지느라! 이놈의 새끼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참 그 영화는 하나님을 아주 잘못 표현한 영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내가 절대로 이놈의 새끼 가만 안 둘 거다. 근데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계명이라고 이 영화가 이 온 세상 그 영화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몰라. 온 세상을 속여버립니다. 다 그 영화를 본 사람은 전부 뭐예요? 우와, 하나님 계명을 어겼다가는 국물 없다.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이란 건 뭐냐, 실제로. 자, 그 십계라는 영화에 나타난 대로 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철저히 무선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입니다. 말 잘 들으면 상 줄 것이, 복을 줄 것이고, 말 안 듣다가는 봐라. 죽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으로 다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이 다 무엇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명령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십계명은 무엇이다? 명령이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계명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 옛날 말씀 있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말씀이 있고 그래. 그 말씀을 옛날 말씀을 뭐라 불러요?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새 말씀을 신약이라. 그 약자가 무슨 약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 네? 그 왜 신약이라 그래요? 왜 구약이라 그 약자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주신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넣어놓은 괴가 있습니다. 괴짝이 있어요. 그 괴짝이 이제 하늘의 지성소 안에 있다. 그 괴짝 이름이 뭔줄 아세요? 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열 가지 약속이 들어있는 궤야. 허? 읽어보면 전부 명령인데, 그게 왜 약속이냐 말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궁금해야 돼, 여러분. 분명히 명령인데, 십계 영화를 보면 분명히 명령인데, 왜 성경은 그거를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게 본래는 뭐예요? 약속이다. 그러면, 그 명령인데 어떻게 약속인가? 그런데 약속이라야 맞습니다. 왜? 그게 명령이라면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명령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그 명령이 약속이라 돼요. 아, 그렇죠? 자, 그러면. 명령이 약속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분인 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명령을 해요. 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어. 무덤 속에 나알이나 있었어.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래. 아니, 죽은 놈이 어떻게 나온다고?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약속입니까? 약속이요. 나사로를 내가 뭐요? 너를 살려놓겠다. 라는 약속을 명령형으로 하는 거예요. 네. 감이 잡힙니까? 예. 네. 네. 자, 5,000명이 모여서 앉아있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래. 어떻게 제자들이 해?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요? 그러면 누구 가진 거? 그래서 떡 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3마리다.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자, 하니까 그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다.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명령해놓고는 누가 하는데?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뭐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분. 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명령 제1호가 뭐냐? 빛이 있으랍니다. 아니, 근데 빛이 있으라고 하는데 빛을 있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 없어? 혼자서 자기 보고 자기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빛을 있도록 해.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절대로 명령할 수 없습니다. 네. 약속을 했으면 했지.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자, 엄마가 갓난 아기를 낳았다 이거야. 갓난 아기는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아기야, 젖 먹어라고 명령했어. 그게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약속이죠. 내 엄마가 지금부터 너를 뭐요? 젖을 먹여주겠다는 약속을 그렇게 하는 거야. 명령. 아시겠죠? 그게 훨씬 아름답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십계명, 이런, 하나님, 모세 율법 여기 나오는 모든 명령을 약속이라고 할까요? 언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건 전부 뭐예요? 약속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박초원, 너 병 나라. 명령은 그런 박초원이 어떻게 나? 조언아, 너는 병이 나아라.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조언아, 내가 너의 병을 뭐예요? 낫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팍 깨달으시면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새로운 이해를 하시게 돼요. 네. 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 네. 자, 그러면 십계명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네가 상대방을 죽이고 싶을 때 내가 안 죽이도록 도와주마. 그 말입니다. 그거 약속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살인했다 이 말입니다.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살인했어. 그러면 그 살인하고 나면 여러분 도망댕겨야 돼, 안 도망댕겨야 돼? 네, 도망댕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길에 가는 그 교통 경찰차만 봐도 뭐야? 그 다음부터는 살인하고 난 뒤부터는 무서워서 잠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요. 누가 문을 두드리면 다 이거 형사가 잡으러 왔네. 밤길에 가면 뭐예요? 전봇대가 다 경찰 같고. 그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유전자 다 꺼질까 안 꺼질까? 다 꺼져요. 그렇게 되면 병 날까 안 날까? 병 나요. 그래서 네가 살인을 해서 그렇게 공포증에 걸리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해서 네가 병들어서 결국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살인을 뭐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살인을 네가 네 성격에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때마다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그거를 참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네가 살인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부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궁금한 거 없냐고 물어보면 그 신약, 구약 그런데 그 약이 그 뭡니까? 이 정도는 물어봐야 돼. 네. 그렇죠? 그런 이 의문점이 자꾸 이제 떠올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약속의 명령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 명령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제성을 띈 명령은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정직할 수 있다 말입니다. 자, 여기 자, 여기 사도 바울이 그 계명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으로서의 계명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계명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계명이에요. 그렇죠? 자. 자, 사도 바울이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전에라는 말은 뭐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즉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즉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잘못 봤을 때, 전에, 그래서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할 때였다. 결국 자,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환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아무리 환해도 그 하나님의 법을 다 뭘로 본 사람이라? 명령으로 봤던 사람이다. 그래서 전에 내가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았대. 그 말은 뭐냐면, 아,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라는 명령으로 알았을 때는 내가 뭐요? 어, 나는 잘 지키고 있다. 이것도 잘 지키고 있고, 잘 지키고. 뭐, 이 정도면 나는 하늘나라 갈 수 뭐요?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뭐요? 아, 하늘나라 갈 만큼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하. 자, 계명이 이름에 이제 보니까 이 계명이 다 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이라는 그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요? 죽었도다. 아, 참 이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모든 계명이 명령이라고 알았을 때는 나는 당당했다 이거지. 왜? 난 잘 지킨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복종하고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와, 이게 약속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게 하나도 뭐예요? 없어. 살인하지 말라고. 아, 난 사람 안 죽였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진짜 뜻은 뭐예요?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살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이게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런 거를 자꾸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뭐 사람들을 많이 미워하고 또 심지어 뭐예요?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막 때려 죽였어. 이게 자기는 이거 뭐 형편없는 놈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는 아주 잘났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자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 계명이 자기에게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와,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이거는 죽은 몸이나 다를 거 없어. 하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 계명을 새롭게, 그 명령이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살아있는 것도 뭐예요? 아니라. 자, 이건 나는 이제 완전히 죄인이구나. 나는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왜? 하나님의
법이, 계명이 약속인 줄 전혀 모르고. 야, 이거 나는 이제 정말 끈덕지도 뭐예요?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죄가, 이게 사단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일단 예수님을 만나고 계명이 다 약속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깨닫고 보니까 나는 뭐요? 이거는 형편없는 놈입니까? 사단이 뭐라고 속삭여요?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전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뭐를 깨달았어요? 이때까지는 자기는 뭐요? 진짜 거룩하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자기만큼 이게 형편없는 놈이 뭐요?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가 뭐요? 없는, 하나님을 떠나버려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계명이 자기를 뭐요? 자기를, 자, 뭐가, 죄가, 사단이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자, 뭐 어느 부분을 속여서, 너는 살아 있을 뭐요? 자기의 뭐는 형편없는 놈이야. 사단이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아, 그래도, 예? 그래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정말 얼굴도 들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뭐요?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살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생략하고 내려가서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깨달냐면, 아, 알고 보니까 내 마음속 애는 뭐가 거하지 않는다? 선한 것이 거하지. 와, 이게 전부 악하구나, 나는. 이때까지는 자기만큼 말이야, 훌륭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는데, 와, 선한 것,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해 하는 것은 없노라. 와, 이제 하나님의 그 법을 바로 약속이라고 깨닫고 보니까, 와, 나는 이거 너무 좋다.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뭐요? 전혀 없다. 정직하게 고백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나타내니까,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뉴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뉴 스타트는 안 하고, 이 말입니다. 안 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뭐요? 술은 마시는구나, 이 말입니다. 갈등. 내가 뉴 스타트가 좋다는 것을 뻔히 알아 몰라? 뻔히 알아요.
그거는 내가 보니까 안 해. 그래 놓고 뭐예요? 술 마시고 삼겹살 먹고. 응? 내 몸에 나쁘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노예가 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까? 사단의 노예가 된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는 자기가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자기는 정말 형편없고 이게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말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는. 아, 그렇게 훌륭하던 사도 바울이. 이야, 나를 보니까 내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구나? 사단이 들어앉아 있구나. 이 말입니다. 내 속에 거한다 그러잖아. 이렇게 솔직할 수 있는 사도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서 7장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솔직하기가 싫어서 이해를 못해요. 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의 뭐요? 괴수로다. 이런 말이 이거는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나는 철두철미한 악한 죄인, 조건적인 인간이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깨닫고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참 힘든 사람이구나. 내 속에 사단이 들어앉아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 이거 참 피곤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럴 때 딱 떠오른 게 뭐예요? 자, 십자가를 보자.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나 같은 이런 놈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원했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구원하자. 이런 나가.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너 같은 게 무슨 너 꼬라지 너 속 좀 들여다봐. 너 참 형편없어.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을 그렇게 몰아세울 때마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나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 내가 이런 악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귀중한 한마디를 남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 저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뭐요 없다 이 말이야. 그건 구원이 있지 정죄는 없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나는 당당히 일어서서 변해갈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기쁘게 살자. 긍정적으로 살자. 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인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되어 그리하여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